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대입니다. 빠밤. 빠밤. 자체 효과가 좋네.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. 결혼도 했고 저는 인후염을 얻어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목이 안 나오고 지금 계속 기침이 납니다. 근데 제 병세를 좀 악화시킨 게 박봉서입니다. 박봉서가 저를 기만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. 심지어 여기 있는 스태프들도 다 알고 있어. 당연히 당연히 물어보면 얘기했지. 근데 뭘 물어보면 얘기해.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은 다 얘기해놓고 영광형 알고 있고 유명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지금 한 번씩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다 알지? 여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법적 책임보다 어떤 도의적 책임을 어떤 최고형 안 됩니까? 잘 부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벌금을 회식으로. 컴온. 이렇게 혼돈해. 혼돈해 우리. 아 그렇네요. 혼돈이네. 혼돈이네. 오랜만에 보니까. 혼돈의 상황. 그리고 또 현재 K리그 1의 우승권의 싸움. 강등권 싸움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니까. 우승권의 싸움도 정말 뭐 미친 듯한 역대급의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혼돈의 우승권 싸움으로 저희가 오늘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신혼여행 가셨을 때 K리그 좀 어떻게 챙겨보고 계셨나요? 챙겨볼 틈이 없었나요? 챙겨봤습니다. 아 정말요? 챙겨봤습니다. 정말요? 네. 정말. 요즘에 로밍을 하면은 쿠팡 그 플레이로 볼 수가 있어요. 아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김천이 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사실 선수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. 그 말 하고 싶었어. 되게 뼈가 있는 얘기네요.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잖아. 선수들이 되게 잘하나 봐. 한쪽 날개를 달고 있다. 그런 것 같아. 한쪽 날개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. 그게 사실 예전부터 뭐 얘기들은 많았죠. 김천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잘할 때도 있었잖아요. 그때 보면은 조금 선수들한테 자유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자유를 많이 준다는 게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.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선수들끼리 잘 만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하고 싶은 축구하고 막 공격 축구하고. 뒤로 물러나서 이게 이기려고 하는 축구가 아니라 일단 선수들도 재밌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거 보여준 다음에 나가서 좋은 팀 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치. 한켠에 있는 근데 여기서 터치하는 순간 안 좋을 수 있어. 네. 김천이 보니까 파이널 A는 처음이더라고요. 처음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놔서 지금 우승권을 다투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좀 아쉬운 게 포항이 이렇게 미끄러질 줄은 몰랐습니다. 진짜 어떻게 보셨나요? 나도 포항이 이렇게 확 6연패까지 갈 걸 생각 못했거든. 한 2연패까지는 그래도 이제 다시 치고 오겠지는데 계속 지더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강팀들은 2연패 정도 딱 가잖아. 2연패 정도 딱 끊어. 다 우승하려고 그러면 절대 2연패 이상 절대 하면 안 되거든. 그러면 우승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사실 포항은 지금 우승권에 가기 좀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파이널 A에 살아남은 것도 다행이다.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부상 선수들이 한 번씩 나왔잖아. 그런 부재들이 좀 아쉬웠고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 몸이 워낙 맞아. 좋았잖아. 한참 잘했잖아. 내가 또 그 사람 싫어하지만 호재는 좋아해.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해.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호재는 호재고 정말 잘하고 있었잖아. 그래서 그 부분 좀 빠졌던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. 근데 웃긴 게 지금 골키퍼를 바꿨잖아. 지금 바꿔가지고 또 잘 됐죠. 이겼잖아. 그러게. 이게 나는 되게 감독님들이 연패를 당하잖아. 그럼 뭔가를 찾기 시작하잖아. 꼭 골키퍼를 한 번씩 바꿔. 근데 희한하게 골키퍼를 바꿨을 때 이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. 이게 각 팀마다 모든 감독님들. 나는 이거 조금 그걸 골키퍼한테 약간 좀 그걸 인정. 화살을 돌리는 거잖아. 나는 그거 진짜 싫어했거든. 평국이도 물론 같이 열심히 했겠지만 연패에 대한 걸 골키퍼한테 화살 돌리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.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황인재 선수가 저점을 찍었던 경기가 그 동해안 더비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 경기를 제가 직접 봤었으니까 중계를 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좀 문수 잔디의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황인재 선수가 뒤에서 뭔가 좀 계속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. 가뜩이나 그 상황에서 울산은 계속 전진 앞으로 압박하니까 황인재 선수가 거기서 약간 좀 멘탈이 터진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이성환 선수도 그 벤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이나 들어올라 그랬었고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황인재 선수가 좀 잘하기는 어려웠던 물론 1차적으로는 황인재 선수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. 맞아요. 경기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성환 선수를 갖다가 윤평국 선수까지 왔던 이 선택도 물론 골키퍼 입장에서는 조금 가혹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제 보기에는 워낙에 황인재 선수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기다리고 있는 2순위, 3순위 골키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관리 측면, 팀 전체 맞아, 관리 맞아. 측면에서는 또 일리가 없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때마침 이제 6연패를 윤평국 선수가 나온 경기에서 끊었고 초반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바체비치 그 맞아, 슛도 잘 막았어. 그랬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과가 좋으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?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포항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우승은 물론 지금 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해도 어쨌거나 포항은 아직까지 두 개의 목표가 남아있죠.
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다시 티켓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연말에 코리아컵 결승전이 있습니다.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맞아. 뭐 리그는 이제 사실 조금 내려놓는다고 그치, 하더라도 그치. 근데 또 마냥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. 리그에서 4위 밑으로 내려가면 코리아컵 우승을 해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못 나갑니다. 그치. 아,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로 나가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. 4위 안쪽으로는 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 마진은 맞추면서 모든 역량은 코리아컵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깔끔한 해석 좋았습니다. 저도 좀 지면 주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유튜버들은 항상 틀린 얘기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맞는 얘기한 거 그것만 그렇지. 자랑하기 마련인데 저도 좀 하고 가려고요. 제가 그때 울산 3연패 할 수 있냐 얘기할 때 제가 포항이 대항 그때 1위를 엄청 잘 치고 나왔어요. 맞아. 계속 연승하고 할 때 그때 약간 수동적이다 포항이. 그래서 포항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경기 안 풀리기 시작하면 승점을 좀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경쟁하겠지만 매우 까다로운 팀이 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승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은 게 아니냐. 물론 틀린 게 더 맞지만 맞은 것만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했네. 그래서 최근 경기들도 보면 저는 포항이 그냥 막 못한다? 너무 못해서 진짜 6연패 꼬라박아야 돼 이런 팀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지더라도 이제 수비가 불안해서 실점이 많아서 득점보다 실점이 많아서 질 뿐이지 뭐 경기를 너무 못하고 와 저 어떻게 저렇게 팀을 만들어놨을까라고 생각이 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어려움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포항이 이렇게 말하면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전력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이 게임에서 이 K리그 팀들을 숫자로 표현했다면 포항 있었을 위치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. 딱 지금? 네, 그 정도. 숫자로 뭐 울산은 뭐 100, 전북은 98 그치, 뭐 이렇게 막 숫자를 했을 때 포항 지금 순위 정도면 그렇게까지 막 크게 벗어나진 않은 수치가 아닌가. 투자 규모나. 맞아.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 선수만 데리고 우승을 했던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우승을 해서 여러 구단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 투자 대비에는 정확한 순위가 맞아. 지금 유현처럼.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울산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? 인정하기 싫지만 김천이에요. 자꾸 거슬리시. 강원보다 김천? 김천이 그러니까 아까 그거 있잖아.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. 자신감을 심어주면 한도 끝도 없이 잘할 수 있거든. 근데 이 친구들은 이 그 승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다른 팀보다 좀 적잖아. 일단 상위 스플릿 진출을 했고 경기 나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해.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김천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. 이 더. 근데 지금 경기 보면 경기를 너무 잘해. 그래서 그거 야 울산이 김천한테 잡히면 모르는 거잖아. 지금 보니까 33라운드에 울산이랑 김천이 해요. 딱 두 경기가 있는 거야. 그 두 경기 다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. 나는 그래도 강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게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은 좋은 축구를 하는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좋은 축구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기준치는 다 다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올 시즌의 강원은 전술적으로 가장 놀라운 팀이었고 맞아.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유변은 어떤 대항 말을 보십니까?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대항마가 없다. 좀 너무 과감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이제 김판구 감독이 오시면서 스타일이 너무 확고해져서 아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연패할 것 같은 팀이 아니에요. 맞아. 프로액티브한 아주 주도적인 축구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강원도 잡았고 포항도 잡았고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색깔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일 안정적인 팀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김천은 신이 났을 때는 못 말리는 팀이기도 하지만 또 에이 하면은 그냥 누울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강원 같은 경우는 저는 울산이 지난번 맞대결로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. 약간 길을 한번 꺾어놓은 것 같아서 힘의 차이.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팀들은 사실은 좀 승점이 벌어져 있고 해서 이게 뭐 시즌 초반이었다 그러면 뭐 다른 팀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승은 확실히 울산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. 근데 아챔이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? 아 그건 그런데 아챔이 변수가 되고 원두재가 나갔잖아 이제. 원두재가 나갔으니까 6번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정우영 한 명밖에 없고 마테우스는 그 자리에 못 세워요. 보니까 거기에는 서면 안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차라리 앞에 가서 조금 더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. 그렇게 쓸 것 같아요.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대가리 받고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너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커팅만 해. 이것만 시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에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좀 불안함은 있죠. 근데 승점 차이가 두 점, 넉 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더 많이 나고 있으니까 사실 제일 유리한 건 맞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. 혼돈의 우승권의 싸움이지만 그래도
리그 우승은 그래도 울산이 가장 유리하다. 유리하는 게 사실이지 사실은.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코리아컵 결승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? 일단 너무 잠깐, 많이 남았어. 잠깐 뭐 사인 거 아니지 안 받아주네?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받아주는데 바로 그냥 아까 사인 안경이 좀 있는 거 같은 그러니까. 내가 바꾸면서 골로 보낼 거야. 앞에 거 편집하지 마세요. 코리아컵 결승 어떻게 보냐고. 몰라! 몰라? 나도 어떻게 알아? 모릅니다. 저희 기회 되면 코리아컵 결승 보러 갈까요? 재밌겠다. 응, 재밌겠다. 아, 상황에서 하는구나. 근데 저는 또 그 꼭 하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면 맞대결이잖아요. 저는 그래서 다른 팀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도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파이널 A 올라간 팀 중에 축구 못하는 팀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FC 서울도 그렇고 수원 FC도 그렇고 약점이 좀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뭐 선수발 체급으로만 올라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올라갈 만한 팀들이지 지금. 그리고 다 전술적으로도 특징이 잘 있고 갖춰져 있고 그런 팀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집중력 싸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쿼드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얼마나 두꺼운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 감독님의 일관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 졌을 때 또 지지 않는 팀이 우승을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파이널 라운드 경기들은 다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박봉서를 쳐놔. 미안합니다. 사과합니다. 사랑합니다.